신곡을 배우는 중. 제목 쉽대요. 아, 진짜요? 이게 이 연습이 왜 좋은 연습이냐면 곡이 멀리 있어서 잘 맞히기가 2분의 1 두께라고 해도 잘 맞히기가 어려워요. 회전 없이 멀리 있는 공을 회전 없이 쳐서 내가 원하는 두께를 맞히는 게 되게 트리플샷 칠 때 중요하거든요. 아, 그리고 이게 여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가 노란색이잖아요. 이렇게. 네. 이게 쓰리 쿠션용 배트다 보니까 원래 이런 거예요. 노란 공이 여기에 이 안에 있고 내 공이 이렇게 노란 공과 수직으로 서 있을 때 이랬을 때 노란 공이 이렇게 있어도 그치. 이렇게 있어도 오른쪽 2분의 1을 맞추면 이 안으로 아니, 요 안에 여기에 수렴이 돼요. 흰 공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2분의 1을 맞추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수렴이 돼요, 배치적으로. 그리고 이거 하나를 알고 있으면 이 비슷한 배치들을 많이 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있어도 마찬가지고 먼저 여기다 놓고 이거 좀 멀면 이렇게 놓고 연습하셔도 돼요. 이 안에다 놓고 이렇게 연습하셔도 돼요. 이렇게. 근데 반드시 이 흰 공의 중심이 이렇게 돼야 돼요. 공과 공끼리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아,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네. 중심이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래야 회전을 안 주고 그냥 칠 수 있는 거예요. 유지 있으시네. 대충 나올 때. 이번에 회전이 들어갔어요. 이런 연습을 해놓으면 이렇게 조금 잘못 쳐도 행운의 득점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연습이 안 되어 있으면 엉뚱한 실수가 있어서 아예 이쪽으로 오지도 않을 수 있어요. 세게 치지 않는 게 더 어려워요. 세게 치지 않는 게. 좀 잘 치. 저는 이렇게 쳐요. 안 맞을 것 같지만 네. 이 정도의 힘으로도 득점이 되거든요. 그 정도 치면 나는 안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자꾸 세게 치는구나. 근데 이게 세게 치면
세게 치면 세게 칠수록 확률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나는 회전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회전을 주지 않았지만 이 공에 오른쪽이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빗겨서 맞는 거거든요. 정통으로 맞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없던 회전도 살짝 생겨요. 오른쪽 회전이. 그리고 일로 들어가잖아요. 쿠션에 맞죠? 쿠션에 맞고도 살짝 회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쿠션에 맞는 게 땅땅 두번 연달아 맞잖아요. 공에 오른쪽 맞고 회전이 조금 생기고, 쿠션에 맞고 조금 더 생기고, 두 번째 쿠션 맞고 조금 더 생기고, 그러면 얘가 회전을 가진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2.5m 정도 되거든요. 그 사이에 이렇게 오게 되는데, 속도가 빠르면 공이 절대로 직선으로 오질 않아요. 직선으로 오는 것 같죠? 사실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센 속도가 빠른 속도로 얘를 치게 되면 회전도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속도에 의해서 이렇게 커브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세게 치면 세게 칠수록 자꾸 일로 오잖아요. 이쪽으로 못 오거든요. 그래서 느리게 쳐야 약간 힘으로 쳐야지 이쪽으로 길게 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약하게 칠 거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은 세게 나게 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확하게 세게 치지 않고 정확하게 쳐야 할공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이렇게 쳐요. 하나, 둘, 하나, 둘, 마지막에 하나, 전부 정확하게 치는 거, 세게 치지 않아요. 근데 세게 치는 거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치. 이거를 딱 분리를 시켜놔야 돼요. 약하게 치면서 정확하게 쳐야 되는 거할 때는 이렇게, 세게 쳐야 될 때는 이렇게. 이걸 딱 분리를 시켜놔야 그래야지 그게 습관이 되다 보면 나중에 몸이 알아서 세게 칠 때는 세게 정확하게 쳐지게 되고 약하게 칠 때는 약하게 정확하게 쳐지게 돼요. 두껍게 맞았으니까 잘 치셨고 아무튼 연습을 하시는데 그리고 이런 배치에서 세게 치면 왜또 득점 확률이 낮아지냐면 자 보세요 일로 가면 득점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가면 그렇게 갔을 때 공에 맞고 회전 생기고 쿠션에 맞서서 회전 생기고 또 회전이 생겨서 얘는 회전을 가지고 갔는데 속도가 빠르면 이렇게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맞을 만큼만의 속도로 가면 회전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맞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세게 치면 세게 칠수록 득점 확률은 떨어지고 맞을 만큼만의 힘으로 칠수록 득점 영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넓어지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건 얇게 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중심이 아니야. 이게 중심. 요건 중심이 아니야. 요게 중심. 요거는 중심이 아니고, 요거는 아니고, 요거. 이렇게 해야 특정 확률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